카톡 실행, 네이버 실행, 내 컴퓨터 실행, 제어판. 안녕하세요. 무의식 암기 K대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PC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윈도우 키가 있는데요. 이 키는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R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실행창이 뜹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윈도우 키를 누르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클릭 없이 단 1초 만에 실행시킴으로써 업무 속도 및 컴퓨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키 R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카톡을 치면 카톡이 바로 실행이 되고 유튜브를 치면 바로 유튜브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또한 실행창에서 C땡땡 혹은 원하는 폴더 이름을 치면 바로 그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프로그램 실행하기, 특정 사이트 바로 가기입니다. 우선 프로그램 실행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카톡으로 쳤을 때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카카오를 치시면 카카오톡이 뜨는데요. 이 카카오톡을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톡으로 가서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카톡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윈도우 R키를 누르고 실행창을 이렇게 띄웁니다. 실행창에 C땡땡 윈도우즈라고 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런 디렉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카톡 아이콘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R키를 누르면 실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카톡! 이렇게 카톡을 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어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여기에 제어, 상단에 제어판이 뜨는데요.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바탕화면으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여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F2키 제라고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R키 실행창 C땡땡 윈도우즈 이 디렉토리에 제를 복사합니다. 복사 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R키 제 그럼 바로 제어판이 이렇게 뜹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사이트 바로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의 이 부분이 특정 사이트 바로가기 만들기 방법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텍스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이트는 우선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바로가기. 이 창에서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youtube.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바로 가라는 그러한 실행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롬으로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댓글에 이 텍스트를 붙여 놓을 테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 그리고 이 부분에 인터넷이라고 치겠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마침.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뜨는데요. 아까하고 똑같이 윈도우 키 R키 C땡땡 윈도우즈 클릭하시고 이 폴더에 인터넷을 복사.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R키 인터넷. 그럼 이렇게 유튜브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키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그리고 요 맨 밑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 항목 위치 입력의 복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주소를 네이버 주소로 고쳐줍니다. www.naver.com으로 이렇게 고쳐줍니다. 다음 여기에서 네이버 다음에 마침, 그리고 또 똑같이 윈도우 키 알키 C땡땡 윈도우즈 이 폴더에 네이버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윈도우 키 알키 네이버, 이렇게 바로 네이버가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윈도우 키를 누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숙달이 되시면 컴퓨터 실력이 정말 향상이 됩니다. 많은 윈도우 키 단축키가 있지만 윈도우 알키의 실행키를 이용한 바로 실행이 최고의 단축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실행창에 스타를 치겠습니다. 스타 한판 할까?